홍준표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새로운 발언을 했습니다. 가장 솔직한 말들을 막말로 매도하는 세상이지만 앞으로 그것까지 고려해서 신보수 서민정치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솔직한 말들을 막말로 매도하는 세상.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솔직한 말을 막말이라고 매도를 합니다. 막말이라고. 막말은 그냥 해서는 안 될 말, 나쁠 말을 그걸 막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솔직하게 말하는 것과 막말은 완전히 다릅니다. 욕먹을 짓을 한 사람에게 욕을 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도둑질을 한 사람 보고 도둑놈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당연히 도둑놈이라고 해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욕먹을 짓을 한 사람을 욕을 해도 죄가 아니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그 당시에 악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욕했고요. 예수님조차도 그 당시에 악한 바리새인들을 욕했습니다. 헤롯 왕도 욕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욕부터 볼까요? 마태복음 3장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 이제 번역을 이렇게 좀 순화시켜서 해서 그런지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개새끼들아 그 말이죠. 우리나라는 개새끼가 제일 큰 욕이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독사의 새끼들이 제일 큰 욕입니다. 독사는 이제 사탄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장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기 싫은 욕을 했습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공개 그 사람도 보고요. 그 사람도 보고.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가 받을 그 임박한 하나님의 저주를 피하라고 했냐고 막 회개를 하라고 막 외쳐댔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욕한 걸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건 번역을 제대로 잘했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우리나라 말하면 개들아 개새끼들아. 그러니 개들아 개새끼들아. 와, 아따 대단하죠 예수님.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냐. 지옥의 심판을 너희가 어떻게 피하겠냐. 너희들은 지옥의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 놈들이다. 이 개새끼들아.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는 더러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예수님 예언한 그대로 됐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고 그 제자들을 죽이고 박해하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사의 새끼들이죠. 그러니까 뱀들이죠. 욕먹을 짓을 했으니 욕을 하는 게 죄입니까? 아니죠. 죄 같으면, 욕하는 게 죄 같으면, 욕 안 먹을 사람을 욕하는 게 죄잖아요. 욕먹을 사람 욕하니까 죄가 아니죠. 그건 책망하는 거죠. 바른 말이죠. 바른 평가죠. 그게 죄가 아니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독사의 새끼들 뱀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헤롯 왕 욕한 거 볼까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 32절.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지. 헤롯 왕 보고 저 여우라고 했으면 여우. 저 여우에게 말해라. 내가 오늘 내일 일하다가 그 다음에는 내가 완전히 내일을 끝낼 것이다. 여우. 여우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 번째 듣기 싫어하는 욕입니다. 여우. 여우는 포도원을 허는 아주 나쁜 놈이죠. 포도원을 허는 나쁜 놈. 뱀 다음에 여우죠. 헤롯 왕 보고 여우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이 아주 여우 같은 간사한 짓을 하거든요. 간사한 짓을 하고 예수님도 결국은 죽는데 한 몫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거친 말을 막 쏟아내는 거 유명하죠. 언론 자기를 막 그냥 편파적으로 비판하는 언론들을 보고 쓰레기들이라고 막 욕을 해야 되죠. 왜? 그게 막말이라고 언론들은 막 그래. 막말이라고. 그게 막말이 아니고요. 바른 말이고 바른 평가입니다. 그게 그들에게는 그냥 정직한 말이죠. 정직한. 왜냐하면 쓰레기 짓을 했으니까. 쓰레기 짓을 하니까. 쓰레기 짓을 하는 사람 보고 쓰레기라고 하는데 그게 뭔 잘못입니까?
그런데 언론들은 막말한다고. 지들 보고 지들이 욕하니까 막말한다. 꼭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홍준표 대표가 언론 보고 쓰레기라고 말은 하지 않습니다. 저기 김평호 변호사는 미국 가서 이제 트럼프가 막 언론들 보고 쓰레기라고 하는 걸 보고 한국에 와서 막 언론들 보고 당신들은 쓰레기야 당신들하고 상대도 안 해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홍준표 후보는 언론 보고 쓰레기라고까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언론이 이렇게 뭐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직까지 이런 약한 상태에서 언론과 너무 싸우는 것은 안 좋다. 그래서 쓰레기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언론 보고 하는 말이 이거 언론들이 나를 못 잡아먹어서 지랄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막 얘기해요. 그 또 뭐 막말했다고 우리 보고 지랄했다고 또 언론들이 막 씹어대죠. 근데 그건 막말이 아니죠. 지랄하는 것을 지랄하고 한다고 하는데 그게 뭔 막말입니까? 그건 바른 말이죠. 정직한 말이고 솔직한 말이죠. 솔직한 말. 지랄하니까 지랄한다고 그러지. 그리고 애들하고 정치 못하겠다 이러면 또 막말했다고 애들 같은 이래 대표 당대표 후보들을 애들이라고 그랬다고 막 이렇게 또 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왜 애들이라고 그랬습니까? 같은 당대표 최고위원회 출마한 원유철 후보가 옆에 있는 홍준표 후보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홍준표 후보가 바른정당으로 가려고 했다. 그 바른정당의 정병국 의원이 쓴 책만 보고 그냥 막 폭로를 해버렸죠. 그 옆에서 아니 진짜 이 책을 이게 정병국 의원이 썼는데 아니 이거 뭐 홍 후보님 이거 진짜 이렇게 한 건 맞습니까? 좀 해명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얼마죠? 꼭 같이 옆자리에 앉아서 계속 이제 경선을 하면서 그럼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확 퍼뜨려 버렸어요. 그냥 막 공개적으로 막 방송이 되고 막 그러는데 지금 그거 들을 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뭐야 이거 뭐야 홍준표 후보가 바른정당으로 가려고 했어서? 그러면 안 되지. 그 진짜 저게 말이 맞는 말이야? 저게 맞는 말이면 큰일인데? 보통 문제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야. 그 나중에 홍준표 후보의 해명과 또 바른정당의 주호영 원내대표의 설명을 들으니까 홍준표 후보가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렇게 말을 했죠. 내가 아는 한 주요 홍준표 후보는 우리 당으로 오려고 하지 않았다. 우리 당으로 오려고 하는 자기가 아는 의원도 못 가게 우리 당으로 오겠다고 선언까지 한 그 의원도 못 가게 말린 사람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 이제 설명을 들으면 아 이거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겠네. 그런 게 원수 후보가 알았는데 그거 이제 물어보지도 않고 막 철없는 애들처럼 그냥 막 꽝 터뜨려 버리면.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 때문에 아마 원유철 후보는 역풍을 맞아서 표를 많이 못 얻었을 거예요. 연설도 잘하고 아주 똑똑한 사람인데 제가 볼 때는 아깝더라고요. 그 말을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그거 이제 기분 나빠가지고 아이 애들하고는 이거 못해보겠다고 이런 말을 한 건데 그건 사실상 원유철 후보가 애들 같은 행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라고 그러는 건 그건 막말이 아니거든요. 그건 바른 평가죠. 그 솔직한 말이죠. 사람들은 속으로 볼 때, 아이고, 전 철이 없구만. 이렇게 여기면서도, 아이고, 철없네. 애들간, 이렇게 말 못해요. 체면 때문에. 근데 홍준표는 그 말 한단 말이에요. 애들 같은 짓 하면 애 같은 짓 한다고, 나쁜 짓 하면 나쁜 짓 한다고 그러고,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런 정치인이 필요하죠. 예수님 같이, 혹은 또 세례왕 같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 트럼프 같이 말하는 사람 필요한 겁니다. 이번에 이 홍준표 후보가 그렇게 했습니다. 유여해 후보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여해 후보도 막 좌파들 막 공격해야 될 때 삐리삐리한 것들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막 그러고 막 좌빨들이 뭐 이러면서 막 그게 막 좌빨들이 들으면 막말인데 그건 사실 이제 바른 말이죠. 바른 말. 지금 좌파들이 하는 걸 보십시오. 얼마나 막 그냥 거짓말을 막 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골탕 먹이고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그런 사람들을 그냥 막 공격하면 그건 막말이 아니고 그건 바른 말입니다. 바른 말. 홍준표 대표의 그 다음 말 볼까요? 고난의 행군을 시작합니다. 고난의 행군. 북한 김정일이가 쓴 말이죠. 자기 미국의 제재로
막 수, 그때 한 300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 굶어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때 고난의 행군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유명한 말이 됐죠. 지금 이 자유한국당이 지금 고난의 행군을 시작한 셈이 되죠. 이제 뭐, 당대표는 뽑았고, 뭐, 최고위원은 뽑았지만, 이제부터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지율이 바닥이니까. 바른정당보다 지지율이 떨어져 버렸으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도, 바른정당보다 지지율이 떨어졌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살아남느냐, 죽느냐, 여기에서 이제 결판이 나는 거죠. 여전히 모든 것이 기울어진 운동장이지만, 이 기울어진 운동장은 이제 편파보도, 이런 것을 이제 말하고, 편파적인 사람들 말합니다. 때가 되면 정상으로 돌아오리라고 봅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거듭 감사드립니다. 당대표 된 걸 감사를 드렸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지금 옥죄는 거 여러분 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뭐 한 1, 2주까지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굉장히 많이 봐주고, 중국의 시진핑을 초청해서 이제 정상회담을 하면서 시진핑을 막 칭찬하고 아주 뭐 말이 통한다 그러고 잘하고 있다 그러고 중국을 굉장히 막 이렇게 띄워주는 일을 했는데, 원비어 사망 이후에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가지고 중국을 막 쥐어짜기 시작을 하고 지금도 계속 쥐어짜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시간으로 어제입니다. 어제, 미국 시간으로 2일이고 우리나라는 어제 3일이죠. 어제 미국 해군이 중국이 자기 나라 땅이라고 주장하는 그곳에 그 원래 자기 섬 하나를 자기 것이 되면은 거기에 12해리 아는 그 나라 땅으로 인정을 하잖아요. 근데 중국이 이제 자기 나라 땅이라고 주장하는 남중국해에 섬이 하나 있습니다. 섬이. 그 섬이 트리톤 섬이라고 그러는데, 트리톤 섬. 트리톤 섬. 중국명으로 중젠다오라는 섬이 있어요. 그 중젠다오라는 섬을 중국은 일방적으로 이건 우리 땅이다 이렇게 몇 년 전에 선포를 하고, 거기에서부터 12해리는 우리 땅이니까 여기에 지날 때는 우리 중국의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지금까지도 그냥 누구의 땅도 아닌 그 영해에 있는 하나의 섬, 이렇게 여기 주인이 중국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중국이 힘이 세지니까 지 땅이라고 이제 얘기해요. 거기 이제 필리핀도 거기에 관계가 됐다고 하고요. 또 베트남, 뭐 대만, 거기 다 거기 자기 땅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 이렇게 네 나라가 자기 땅으로 하고 있는. 중국이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니까 미국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직까지 영민권 분쟁이 안 끝났는데 그게 왜 중국 땅이냐. 그래서 그 트리톤 섬 12해리 안에 중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제 미군 배가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와 싸울 테면 싸워봐, 덤빌 테면 덤벼, 이러고 지나가는 거. 그걸, 그 작전을 일으켜서 항행의 자유, 항행의 자유, 이렇게 붙였습니다. 오바마 때는 몇 번 항행의 자유 하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된 다음에 중국을 이용해서, 이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 항행의 자유를 안 하고 있으니까, 미국 여론들이, 아이, 그거 왜 뭐 중국 겁나가지 못하냐고, 막 여론을 막, 여론이 압박하고, 트럼프는 뭐, 뭐도 못하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지난 5월 달에 한번 그 일이 지나갔어요. 그냥 항행의 자유 작전을 해가지고 그 일이 지나갔어요. 중국은 뭐, 욕만 하고, 뭐, 비난 성명을 하고, 가만히 있는 거죠. 미국과 대들었다면 큰코 다치니까. 그 이번에 또 지나간 겁니다. 지난 2일에, 지난 3일에 또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니까, 중국은 또 비난만 하고, 이제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이제, 중국을 최악의 인신매매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얼마나 이게 창피한 일입니까? 전 세계 미국이 중국은 최악의 인신매매국이다 이래 봤으니까, 사람을 팔아먹는 나라 중에 최악이다 이래 해놨으니까 중국으로서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뭐 부하가 뭐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다가 거기다 단둥 중국 은행을 또 미국이 제재해가지고 은행 일도 못하게 막았어요. 그에다가 항해 자유까지 해버렸어요.
그리고 또 중국을 이제 압박하겠다고 공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화가 나가지고 암만 비난 성명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할까요, 미국이? 왜 갑자기 태도가 돌변돼서 중국을 이렇게 옥죄고 있을까요? 거칠게 다루고 있을까요? 결국은 두 가지로 분석할 수가 있겠죠. 첫째는 하루속히 너희들 힘들고 귀찮으면 너희들이 북한을 옥죄가지고 김정은이 핵미사일 포기시켜라. 안 그러면 계속 이제 압박해서 가만히 안 두겠다. 다음엔 뭐 환율 조작국으로 이제 뭐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중국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죠. 증시가 폭락하고 그러면 중국도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무역 보복하고 이러면 이제 심각한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겁나서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북한을 또 뭐 해가지고 북한 핵무기 이렇게 하면 북한 김정은 정권 무너지고 그렇게 해가다가 이제 북한이 남한이 확 병합돼버리면 중국은 완전히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돼버리니까 그럴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두 번째, 중국이 북한을 옥죄해서 핵과 미사일을 해결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너희를 이렇게 후원해줘도 안 해. 압박해도 북한 문제 해결 안 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결할 독자적으로 하겠다 그랬으니까 이제 중국 이용해서 하는 건 이제 끝났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우리가 해결할 때 너희들 가만히 있어. 까불지 말고 그건 이렇게 미리 겁을 주는 것, 미리 압박을 하는 것, 그런 신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건 미국이 어떤 경우가 있어도 핵과 미사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없애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죠. 트럼프가 어떤 결정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또 우리 기독교인들은 트럼프가 대한민국이 한 결정을 하도록 하나님이 트럼프를 꼭 붙잡아서 대한민국의 안보에 유익한 결정 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박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주 3회 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지난번에 주 3일, 일주일에 3일만 재판받게 해달라고 신청했는데 그 거부돼가 지금 일주일에 4번 재판을 받다가 지난주인가? 그냥 갑자기 재판받다가 앞으로 쓰러져 버렸죠. 그래가지고 막 발칵 뒤집히고 난리가 났죠. 이제 그것 때문에 타격을 받아가지고 지금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건강상 이유 때문에 주 3회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들이 주 4회로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으니까 재판 3회로 해달라고 신청을 했더니까 재판부가 건강에 관한 자료를 내면 검토 후에 논의해 보겠다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주 3회 재판을 해도 무리한 건데요. 4회 재판까지 물어보시는 것은 이건 해도 너무한 짓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